보문사에서 여러 큰 스님들과 신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보문사는 의상 스님께서 창건하셔서 창건 1432년인가요? 이렇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는 동안에 의상 스님이 평생을 의지해서 공부하셨던 또 수행하셨던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식들을 배출했고 수많은 불자들이 여기에서 위안을 얻고 안심인명을 했던 그런 아주 뜻이 깊은 도량이죠. 건자에는 그 1940년대부터 동산노 스님이 보모사에 오셔서 정착하시면서 보모사가 새롭게 이렇게 이제 그 큰 수행 도량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동산 노스님의 많은 제자들이 자리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보모사를 가꾸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방장 스님 또 이 화엄전에 계시는 무비 스님 그 무비 스님을 통해서 화엄경 공부를 또 하게 되고 좀 전에도 무비 스님께 인사드리면서 그랬는데 화엄경이 불교 전체를 가장 원만하게 가장 빠르게 또 불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지 스님은 제가 해인사 강원 출신인데 강원의 선배님이기도 하고 또 고향이 경상북도 문경 한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인연이 있어서 또 주의심이 저를 또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연이 좀 많은 도량입니다. 1980년대에는 이 보모사에서 종단, 구족계, 삼위계, 수계살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또 오기도 했고 모비스님 교육원장 하실 때 행자교육원을 열어서 여기서 행자교육을 하기도 했고 지난번에 수불스님이 여기 주지하실 때 또 구족계 살림 때 유나라는 소임으로 한 일주일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은 도량에 여러분들과 화엄경을 주제로 해서 특히나 화엄경 중에서 십회향품을 주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인연을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화엄경 교재를 다 받으신 것 같은데 교재를 조금씩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 경전 전체가 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황금의 금구로 거룩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금구성언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그래서 다만 금구성언에 의지하고 세상의 삿된 잡된 이야기들에는 관심을 갖지 말자라고 한 그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초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금구에서 토해내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말씀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전부 부처님의 금, 황금의 입으로 토해내시는 다이아몬드다.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부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다이아몬드다. 그것이 한 글자 한 글자로 쓰여져서 경전이 되었다는 것, 경전을 펴고 있을 때 부처님이 황금의 입으로서 다이아몬드를 토해낸 것이다. 아마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어떤 보석이 있다면 그것을 비유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누구든지 경전의 한 구절을 읽고 거기에서 믿음과 이해와 실천행을 이룬다면 우리도 또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생명의 가치 부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경전의 처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쪽
금강당 보살이 열 가지 회향을 설하다. 제2 불계 회향이라고 한 첫 번째 회향할 선근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설의 깨뜨릴 수 없는 회향이라고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설의 과거 미래 현재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일체 부처님을 능히 받들어 섬기는 영고이니라. 모든 보살들이 오랜 세월 내지 처음으로 한 생각만이라도 마음을 내어 일체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일체 보살의 선근을 소원하여 닦으면서 고단픈 줄을 모르는 연고인이라. 일체 부처님 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깊이 좋아하는 뜻을 내는 연고인이라. 일체 부처님의 가르침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수호하고 머물러지는 연고인이라. 지니는 연고인이라. 일체 부처님 일체 중생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인자한 눈으로 평등하게 관찰하고 성근으로 해양하여 널리 이익을 주는 연고인이라. 일체 희고 깨끗한 법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거지없는 모든 성근을 널리 모으는 연고인이라. 일체 보살의 회양하는 도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수승한 온갖 욕망과 이해를 만족하는 연고인이라. 일체 보살인 법사에게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모든 보살에게 부처님이란 생각을 일으키는 연고인이라.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일을 깊이 믿는 연고인이라. 일체 보살의 공교한 방편행에 깨뜨릴 수 없는 신심을 얻나니 가지가지 무량무수하게 수행할 경계를 거두어 가지는 연고인이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깨뜨릴 수 없는 신심에 편안히 머무를 때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과 독각과 모든 부처님의 교법과 모든 중생들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경계에 여러 가지 성근을 심는 것이 한량이 없고 거지 없느니라. 보리심으로 하여금 더욱 자라나게 하며 자비심이 광대하게 하여 평등하게 관찰하며 부처님들의 지으시는 일을 따라 배우며 일체 청정한 성근을 거두어 지니며 진실한 이치에 들어가서 복덕의 행을 모으며 큰 보시를 행하고 모든 공덕을 닦으며 삼세를 평등하게 관찰하느니라. 편안히 앉으십시오. 신심, 참 어려운 부분이 신심인 것 같습니다. 신심이 얼마나 어렵냐면 기도할 때는 신심이 좀 나아다가도 기도하는 중간에도 신심이 자꾸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계 신심, 24시간 365일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가 있더라도 부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환경에서 80권을 계속 뒤지고 뒤져도 신심과 원력으로 성근을 닦고 성근을 이웃과 나누는 해양, 이것을 넘어가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능 신심 불태적 수불 견성 성불이리요. 만약 능이 신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견성 성불하지 못할까? 염려하시오라고 야원 스님이 자경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신심에서 물러나기 때문에 법문을 들을 때는 신심이 생기지만 문을 나가는 순간 또 신심이 무너지고 법문 듣는 자리에서도 옆에 사람이 조금만 말을 하거나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신심이 무너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덕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불도를 이룰 수 없는 것이거든.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의 그 금고 황금의 입에서 나오는 반야지혜, 곧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게 된다면 그를 물러나지 않는 신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부지런히 잡념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한다면 누구든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심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고.
신심은 모든 선법을 길러내는 것이다. 신심은 모든 의심의 거물을 잘라버리고, 신심은 애욕으로 흐르는 길을 끊어버린다. 신심은 열반으로 가는 가장 높고 거룩한 길을 열어보이신다. 우리가 평생 수행하는 것이 신심이라고 합니다. 신심이 있으면 부처님 제게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원력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신심과 원력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원합니까? 불행을 원합니까? 부처님이 행복하신 분입니까? 불행하신 분입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가 행복을 향해서 갑니까? 불행을 향해서 갑니까? 행복을 향해서 가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뭔가?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뭔가? 나도 부처님과 같은 설법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면 나도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수행 공동체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다 그거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깨달음의 바다, 연화장 세계로 다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고 아버지시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 보낼 때 다 가르쳐갖고 보냅니까? 아니면 학교 가면은 자연스럽게 배워서 알게 됩니까? 예. 다 가르쳐가지고 학교 보내는 사람 없죠. 그냥 학교 가면은 다른 아이들과 경쟁하면서 화합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이 부족해서 법문을 들을 수 없다, 또는 계를 받을 수 없다, 절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불교를 공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불행이 좋아요. 그냥 불행한 이 길에서 살래요. 어떤 사람들이 옛날 촌에서는 다 그랬었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씩 해갖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드니까 땀을 좀 식히고 쉬기 위해서 지게를 받쳐놓고 쉽니다. 나무짐을. 그런데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나무짐을 버려라. 나무짐을 버리기만 하면 내가 황금을 한 짐 짊어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무짐 그냥 지고 갈래요 하면서 나무짐 지고 가고, 그 중에서 몇 사람, 서너 사람이 기꺼이 나무짐을 버리고 황금으로 짊어지고 갔다는. 자, 시장에서 파니까 나무 한 짐하고 황금 한 짐하고 차이가 얼마일까요?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 저나, 우리가 전생에 익혀왔던 업을, 그리고 탐진치의 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나무짐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불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황금을 지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선근이 있는 사람만이 기꺼이 과거의 업을 버리고 현재 새로운 선도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세계로 나가라고 합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적시에 바로 설하신 법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원만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지고 오던 그 나무짐보다 더 무겁고 힘든 탐진치의 업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 그 자리에다가 바로 황금, 다이아몬드를 담을 수 있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 부족한 이유인 것이다. 여러분들은
진흙길을, 가시밭길을 가다가, 자, 비단길 꽃길이 나타나면은, 비단길 꽃길로 가겠습니까? 진흙산길, 가시밭길로 계속 가시겠습니까? 이제 진흙길 벗어나서, 가시밭길을 벗어나서, 비단길, 꽃이 수놓아져 있고, 금수강산이 수놓아진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불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비단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시밭길을 버리고, 고통스러운 진흙길 버리고, 연꽃처럼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진실한, 그 싱그럽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더러움 속에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탐진치 삼독의 업을 기꺼이 버리고 이제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길로 가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과 다 함께 가는 것이다. 회향이라는 말은 참 의미가 크죠. 우리가 나 혼자만 행복하겠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온 법계 모든 중생들과 함께 최상의 행복을, 행복의 세계로 가겠다는 대성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오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번뇌의 길을 버리고 깨달음의 자비와 복덕과 청정과 진실과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의 세계로 간다는, 가겠다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 번 믿음을 내면 두 번째 믿음을 내기가 쉽고, 두 번 믿음을 내면 세 번째 믿음을 내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받으셨습니까? 이 책을 가져가셔가지고 이 책이 다 따라 없어져서 이 글자가 안 보일 때까지 읽으시면서 그것을 사유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글자가 없어질 때 이 글자가 내 마음속에 다 새겨지게 될 겁니다. 그런다면은 분명 우리의 삶은 가시밭길, 진흙탕 길에서 벗어나서 비단길, 고속도로와 같이 쭉 뻥 뚫린 길로, 행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중생제도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회향이란 말은 중생제도라는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향해 앉아서 정진을 하다가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일어나서 중생을 향해서 중생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 몸이 부서져 없어질 때까지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음의 내용을 전하겠다는 그런 소원, 그런 전하는 모습을 회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부처님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이가 아무리 천재라도 태어나면서 생이지지 나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나 아무리 머리가 나빠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마디 정도의 부처님 말씀은 기억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면 1년 동안 하면 360마디 말을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정도 응용한다면 본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옛 어른이 중국의 청나라 3대 황제 세종이죠. 청나라 세종이 황제의 자리를 기꺼이 버려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행치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의 길을 간다는 뜻이죠. 어리석게 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출가한 뒤로 대중 중에 대중 스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속인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 모습으로 나무도 하고 체전도 갖고 스님들의 공양도 지어드리고 온갖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면은 또 야반 도주해서 다른 절로 가고 다른 절로 가고 평생을 스님들을 시봉하는 길을 그런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출가할 때 그 출가 시를 남기셨는데 시가 참 천하명문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이야기하면은 나는 원래 서방의 한 납자였는데 무슨 인연이 재수 없는 인연을 만나가지고 임금의 집안에 태어났는가. 100년 동안 세상에 사는 것은 조용한 절집안에서 한나절 동안 수행하는 것만 못하다. 100년 3만 6천일이 불급성과 반이라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여기서 본문을 듣고 이 본문의 내용대로 살겠다고 소원하면서 이 법당에서나 저 대웅전이나 각 정각 어디 있어라도 108배라도 하면서 소원을 한다면은 100년 3만 6천일이 불급성과 반이라 절집안에서 한나절 동안 조용히 정진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제왕 노릇, 또 이 세상에 사는 돈을 버는 여러 가지 일들, 명예를 내는 여러 가지 일들,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뭡니까? 다 임종의 순간에 하루아침 이슬이다. 하루아침 티끌이다. 그런 걸 알게 될 것이잖아. 남는 게 뭐 있니? 죽지 않을 분 있습니까? 300년 후에 여기 살아있을 분. 10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실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죽을 때 진정으로 재산되는 게 뭘까요? 죽을 때 진정으로 재산되는 게 뭘까요? 돈을 가지고 염라대왕에 뇌물 주면은 좀 더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대통령이니까 죽기 싫어 하면서 권력으로 염라대왕을 위협하면서 좀 더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죠. 무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직 고위관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재벌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등바등 돈 벌어봐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죽음의 순간에 진정으로 재산되는 것. 그것은 내가 이 본문을 듣고 진심으로 신심을 일으켰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읽고 쓰고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남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 그것만이 진정으로 큰 이익이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눕는 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에게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다 바치고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옷을 해서 입히고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면 안내자가 돼갖고 데리고 다닌다면 그 사람이 짓는 공덕이 얼마나 될까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지요. 그러나 의식주로서 일상생활로서 하나도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눈을 번쩍뜨게 해준다면 눈뜨게 해주는 공덕하고요. 의식주로서 공급해주는 공양해주는 그 공덕과 비교하면 어떤 게 클까요? 여러분들의 이 환경을 공부하면은 마음의 눈을 뜬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화엄경 공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아등바등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욕심과 욕망을 어느 정도라도 성취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성취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나무침을 버리고 황금을 짊어지는 것처럼 돈 버는 일을 조금 줄이고 내가 돈 좀 적게 쓰면 되지. 남들에게 조금 바보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들으면 되지. 그러면서 환경을 공부하면서 복을 짓고 복을 또 남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쩔까요?
365일 중에서 360일 이상 절에 오시는 신도님 한 30년 동안 그러는 동안 아이들이 다 잘 크고 원만하고 가정도 아주 안정되었다는 세상에 개모임이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어쩌면 바보 같은 삶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서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가족들을 이끌어 가니까 그 가족들이 다 바른 정신으로 밝은 마음으로 세상에 어떤 다 별 같은 존재, 꽃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존재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 자, 날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 다니고 좋은 경치보러 놀러 다니고 그것이 똑똑한 일인가요? 바보같이 그저 매일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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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부처님께 예경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서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바보인가요? 어떤 것이 진정 바보인가요? 나무침을 쥐고 가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나무침을 버리고 황금을 짊어지는 사람이 바보인가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라고 하는 소원을 해야 됩니다. 화엄경을 공부하고 부처님 경전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엄의 눈을 빌려서 보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 화엄경을 공부하면 눈에 비치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고 부처님이 세계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부처님의 무진 광장설이다. 우리는 불편한 것을 편리함으로 바꾸려고 어려운 것을 쉬운 걸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쉽게만 살아서 편하게만 살아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기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합니까? 자식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나도 남의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불효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식만큼 부모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자, 태중에서 열 달 키우는 동안 얼마나 애간장을 녹이면 또 태어나는 순간 그 산고는 얼마나 또 고통이 큽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기저귀 갈면서 젖먹이면서 3년 양육하는 것은 어떻게 또 얼마나 그 큰 괴로움입니까? 겨우 이제 좀 아장아장 걸으면서 유치원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면서 아이가 눈에 안 보이면은 호흡도 다치는 것은 아닌가, 나쁜 사람에게 잡혀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정말 아이들보다 자식들보다 더 애간장을 녹이는 사람, 그리고 또 뭐 그래도 칭찬이라도 듣고 시험이라도 잘 치면 다행인데 지시도 못해가지고 30명 중에 30등, 100명 중에 100등 이렇게 성적을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자, 그런 아들을, 그런 딸을 부모라면은 미워합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내 몸일까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있습니까? 없죠. 부모는 없이 태어났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내 몸이잖아요. 내 몸에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모님이 계시는 것처럼 부모님은 그 위에 조부놈, 조부조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 몸은 내 백조나 되는 세포는
과거 알 수 없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조상들이 다 내 몸에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맥박을 뛰는 것을 확인하면서요. 아, 과거 조상들이 자식들을 사랑했다. 그런 자식들을 사랑한 마음이 내 몸을 이루었고 내 마음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과거에 무량한 성인들이 가르침을 남기셨고 음으로 양으로 그 가르침을 배움으로 해서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면, 혈연의 조상과 법연의 조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계속 자식을 낳아서 나 한 명만 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과거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는 다 어쩌면은 한 형제,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회를 반복하면서 내가 전생에 개가 되기도 했고 돼지가 되기도 했고 소가 되기도 했고 모기가 되기도 했고 지렁이가 되기도 했고 파리가 되기도 했다면은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윤회 오랜 세월 동안 무량겁 동안 윤회하는 동안은. 그런다면은 그 모든 존재들이 다 내 부모 아닌가요? 내 몸 아닌가요? 내 자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화엄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 모두가 다 부처님이고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해칠 수가 있을까요? 전혀 해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아무리 내한테 잘못해도 도와주기만 할 거잖아요. 이것이 회양의 마음이잖아요. 모든 존재가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길 때, 아, 이것은 가장 원만한 회양이다라고. 이것이 보리에 회양하는 것이고 중생에 회양하는 것이고 실제에 회양하는 것이다. 결국 말은 삼처 회양이지만 실제로는 한 회양이거든요. 일체 중생과 내가, 온 우주법계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게 과거 모든 조상과 또 여러분들의 미래 모든 자손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 속에서만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아니라는,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면은 지금 여기에 과거 모든 조상들과 미래 많은 자손들이, 무량한 자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땅 안 딛고 살 수 있습니까? 태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내 생명 아닌가요? 모든 자연이 다 내 생명이잖아요. 그 어디 하나라도 없으면, 그게 공기가 내 생명이라면 공기 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내 생명 아닌가요? 그렇죠. 땅이 내 생명이라면 땅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땅에 의지한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이죠. 물과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남이라 할 남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속에 나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분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나는 남들 마음속에 있고 남들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일념적시 무량겁이고 일미진중 함시방 아닌가요? 이게 화엄의 도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잖아요. 자, 우리 몸은 하나입니까? 아니죠. 몸은요, 이 몸을 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백조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 백조나 되는 세포, 한 세포 한 세포가 다 지금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백조나 되는 세포를 거느린 대단한 왕국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소우주, 작은 우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구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되나요?
아마 작은 세포 하나밖에 안 될 겁니다. 문제 하나. 그렇죠. 그 수많은 생명체가 모여서 지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다면은 우리는 지구의 세포다. 그 지구 속에서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구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나 다시 우주에 비유하면 어째 될까요? 우주에서 지구는 결국 작은 세포 하나잖아요. 우주의 세포인 지구, 지구의 세포인 나, 내 세포. 그 백조분의 1인 작은 세포 하나도 우주의 모든 정보, 지구의 모든 정보, 나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것처럼 일체 모든 중생이 다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부처님이 보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탄생하시면서 뭐라 하셨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러분 모두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두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닌가요? 똑같은 사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쌍둥이도 닮긴 했지만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있었을까요? 미래에는 있을까요? 없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부처님이 탄생하시면서 나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면 얼마나 무서운 독재자입니까? 독선가입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것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영원한 거죠. 우리 여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별 볼 일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누가 고통스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어리석기 때문에 계속 불행의 씨앗을 뿌리면서 불행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순창제처럼 황제의 자리를 버리고 부처님처럼 그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이렇게 출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달마대사도 인도 향지국의 셋째 아들이었다고 했죠. 그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신 겁니다. 여기 신라불교, 가락국불교를 일으켰었던 그 김소랑의 처남 되시는 보옥조사 장유화상 같은 분도 인도 아유다국의 왕자였잖아요. 허방우가 공주였던 것처럼. 그 여기 왕자의 신분으로서 자기 여동생과 함께 우리나라에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바다의 그만 바닷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셨잖아요. 옛날에 왕족으로서 출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라시대에 법홍왕, 진홍왕 이런 분들이 다 나중에 출가하셨잖아요. 불법을 크게 홍포하면서. 그러면은 왕의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요? 아니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요? 어떤 것이 행복인가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또는 높은 권력의 자리를 위해서 온갖 금호술서를 다 쓰고 시기 질투심과 온갖 방편을 다 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어리석음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해봅니까? 여기는 아무도 부부싸움 하시는 분이 없는가 보네. 자, 누가 남편이나 아내가 조금 잔소리할 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때도 계속 싸움이 되나요? 싸우는 것이 행복입니까? 안 싸우는 게 행복입니까? 그렇죠. 옛날 어떤 노장님이 난초를 좋아해가지고 난초를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시자보고 오늘 내가 볼일 보고 올 테니까 난초에 물도 좀 주고 방청소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잘해라고.
시자가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발에 걸려 넘어져서 난투 화분을 박살을 내버렸어. 저녁에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스님 돌아오셨을 때 엎드려서 제가 실수로 난초 화분을 다 깨버렸습니다. 스님 화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저를 좀 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그랬어요. 내가 난초를 키우는 것은 꽃이 피면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함이고 또 이 도량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함이지 화를 내기 위해서 난초를 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내가 화를 내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면서 불행하게 서로 싸우기 위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다 안 싸우는 분들인데 혹 도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요. 행복의 조건만을 생각하시고 불행의 조건을 놓아버리십시오.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행복의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써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행복의 조건은 써도 써도 끝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책을 한번 펴보세요. 92쪽 펴보시죠. 보살의 재가 생활과 보리신이라고 되어 있죠. 92쪽 제일 밑에 줄. 불자들이여 보살 만살이 집에 있어 처자와 함께 살지만은 보리심을 잠깐도 버리지 아니하고 일체지의 경계를 바른 생각으로 사유하여 자기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여 끝까지 이르게 하며 좋은 방편으로 자기의 권속을 교화하여 보살의 지혜에 들어가서 성숙하여 해탈케 하며 비록 함께 있으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본래 대비로 집에서 살고 인자한 마음으로 처자를 수순하지만은 보살의 청정한 도에는 장애가 없느니라. 보살 마사리 비록 집에 있어 모든 사업을 하지만은 잠깐도 일체 지혜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이른바 옷을 입거나 만난 음식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낯을 씻고 양치하고 바르고 만지거나 몸을 돌리거나 돌아보거나 가고 서고 앉고 눕거나 몸과 말과 뜻의 업과 자거나 깨거나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은 항상 일체지혜의 길에서 회향하여 뜻을 두어 생각하고 잠깐도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하여 보리의 무량한 대원에 머물며 수없이 광대한 성근을 거두어 지니며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닦아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온갖 교만과 방일함을 길이 여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체 지혜의 지위에 나아가며 마침내 다른 길에 회향할 생각을 내지 아니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항상 관찰하여 온갖 잡대고 물드는 법을 영원히 버리고 일체 보살들이 배우는 것을 닦아 행하느니라. 편안히 앉으십시오. 집에 있는 사람은 불법을 공부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하신 것이죠. 집에 있으면은 어쩌면은 보리심 수행하기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들과 화목하게 작은 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서 키우듯이 그래서 자식은 부모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자식 노릇을 잘하게 되는 거죠. 공부도 잘하고 말썽도 안 피우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서로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보리심에 의해서. 불법을 공부하면 욕심을 노리게 되고 집착을 버리게 되니까 자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시간 가족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내 생각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면 기꺼이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회사에 출근하면은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애착과 애욕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또한 이제 거래처와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애욕과 집착을 놓아버리는 욕심과 집착을 놓아버리면은 더 이상 불행할 일이 없어지고 나쁜 이미지, 나쁜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면 좋은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 내 마음속에서 좋은 인연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는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스님들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가족들을 신뢰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그리고 동료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불행해지고 싶어도 불행해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회양이란 모든 선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산불을 봉양하고 스승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또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일체 중생에게 하나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경에는 누가 나를 죽이고 나를 해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헛들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회양의 마음이고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그 보문사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불러주셔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회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양은 앞으로 10권이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회양에 대한 훌륭한 선지식들의 본문을 계속 들을 것입니다. 화엄법회가 요번에 새로 열려서 한 달에 한 번씩 화엄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고 여러분들이 매달 한 권의 그 모비스님 번역하고 강의하신 이 책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인 것이다. 이 보석을 가만두면 뭡니까? 이 글자가 다 따라 없어질 때까지 이 책장이 다 따라 없어질 때까지 읽으시렴. 읽고는 생각하고 생각하고는 그것을 실천하도록 해요. 100번 들으면은 알게 되고 또 100번 이제 알면은 말할 수 있어지고 100번 말할 수 있으면 또 한 번은 실천할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중생이라는 못난 이름을 버리고 보살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밭길을 진흙탕길을 버리고 비단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나무짐을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을 했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살다가 평화롭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임영 염라대왕이 데리러 오면은 나는 범어사에서 이 경선 큰스님이 주재하는 화엄법회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옥하기 축생은 안 간다. 최소한 인간으로 환생하고 아니면 천상세계에 간다라고 염라대왕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제가 평생 동안 수행한 모든 공덕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와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세상의 행복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